여러분, 앞에 영상 보셨나요?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타는 블루라바 오리지널 기타입니다. 사실 이 기타가 나온다는 소식을 처음 접해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메인 기타로 쓰기도 적당하지만 서브 기타로 쓰는데 더 좋아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다,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.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은 HPL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HPL은 기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용어일 텐데요. 마틴에서 X 시리즈에 사용하는 그 재료가 바로 이 HPL이기 때문입니다. HPL의 특징은 내구성이 좋다는 데 있죠. 원목과 비교해 봤을 때 습도 관리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,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이 이 HPL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구도나 습도 관리에 훨씬 용이한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들 역시 기존의 36인치와 비슷한 크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부담이 적은 그런 바디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면부는 화이트 색상, 그리고 이 측면부는 월넛 무늬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이제 후면도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스트랩핀 부분을 보면은 기존의 라바 기타들과 동일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. 제일 큰 특징은 라바 스트랩이 갖고 있는 락킹 시스템,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맸을 때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기타를 연주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은 현재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블루라바 오리지널 어쿠스틱이라는 이름으로 픽업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HPL 모델,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블루라바 오리지널 프리브스트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HPL 바디에 이제 이런 프리브스트 픽업이 장착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처럼 이제 이 기타를 연주했을 때 다양한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얼마 전에 라바미 3가 나오면서 더 많이 좋아진 그 기능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튜닝뿐만 아니라 레코딩, 그리고 루프 스테이션, 그 외에 다양한 연습 기능까지 정말 많은 기능과 그리고 또 더 다양한 이펙트 효과를 즐길 수 있어서 매력적인 기타였는데, 라바미3가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,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기능 때문에 그 기능까지 다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투머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 대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, 더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서 재미있게 갖고 놀 만한 기타가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 모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 시점 기준으로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 어쿠스틱 모델은 45만원, 그리고 이 블루라바 오리지널 프리브스트 모델은 6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확실히 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봐도 매력적인 기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연히 이제 막 기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가 있는 기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셔도 아, 상당히 괜찮은 기타구나 느끼실 만한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언제든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통기타 이야기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